자, 다시 한 번. 역학. 양자역학. 열역학. 그래서 이거는 역학이라 하니까, 요거다 조금 더, 너무나 클래식하기 때문에, 자, 따라서 클래시컬 미케닉스. 요건 더 특별히 뭐 고전역학이라 그래요. 예, 베토벤을 생각하시면 돼요. 예. 이 고전역학 속에서 모든 게다 나오는 거예요. 자, 따라서 모든 게다 나온다. 자, F equal MA. 예. 자, F equal MA가 모든 걸다 만들었다는 걸 알고. 두 번째, 이거는 양자역학인데, 이거는 뭐냐 하면, F equal MA를 잘 들었어요. F equal MA를 달이나 사과나 돌덩어리나 바람에 적용한 거.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고전역학이라요. F equal MA를 원자에 적용한 걸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. F equal MA를 무지하게 많은 분자에 적용한 걸 열역학이라고 그래요. 됐죠? 다 끝나요. 끝. 여기 우리 물리학 박사 있어요. 표준연구소에. 그 다음에 여기 저 전자공학 박사학위 한 사람 다 있어요. 이거에. 예. 여기 박사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아무도 제가 한 이야기에 딴지를 걸 수가 없을 거예요. 이거밖에 없어요. 그리고 또 나가서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. 사람들이. 더 이상 없어요. 자, 따라 더 이상 없다. 예, 더 이상 없어요. 있다고 생각하는,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. 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나온 거야. 있지 않아요. 자, 따라서 없다. 예. 네. 이거밖에 없어요. 예. 네. 사실 더 이상 강의할 거 없어요. 더 이상 강의할 거 없어요. 이거밖에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우주를 나가고 별이 핵융합을 하고, 예, 네. 세포 속에 ATP를 합성하고 나뭇잎이 지고 바람이 불고 별이 바짝거리고 모든 거다가 이 세 가지 공식으로 다 설명이 돼요. 주기율표 이 세 가지 공식에서 그냥 나와버려요. 두 번째 공식에서 주기율표 그냥 나오고. 더 이상 없어요. 이 점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. 예.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. 끝까지. 그게 내가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. 저 10년째 이 강의를 끝나는 지 원래 10년 딱 됐는데 보니까 더 확고해져. 자, 한번 따서 더 확실하다. 예, 예외가 없다는 걸,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. 그게 너무,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.